준비 중이세요? 아니요. 진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예. 네. 근데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주도하는 건 제가 아니고요. 일단 손재주 좀 많으시네요. 네, 손으로 하는 거는. 네. 손에 재주를 부려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맞고 그렇게 사셔야 되고 진행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네,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진행을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하시는 분,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분. 계속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믿고 안 가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그렇죠. 네. 네가 믿고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한 발짝 내 딛고 해 뭐든지 해봐야 쓰러져도 보고 일어나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될 거예요. 어떻게 확정이 된 거예요? 될 거라고 나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확정은 아직 안 됐어요. 확정 안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이 얽혀 있어가지고 사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한다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어 맞아요. 해요. 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돼요. 뭐 된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뭐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시고 나면 잘 될 수 있어요.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겁먹지 말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손으로 당연히 재주 부려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본인은 인생이 좀 고달퍼지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완전 손재주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거든요. 손으로 부려먹고 하는 사람 기계 뭐 큰 뭔 소리가 난다든가 손으로 뭘 이렇게 만든다든가 조작을 한다든가 막 이러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직접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사이트 본사 역할이고 공장을 이제 돌리고 이래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계속 기계음하고 같이 왔다 갔다 저기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나가는 걸 뭐라 그래야지 하죠? 뭐 외근? 외근. 왜 돌아다니는 거 외근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제 그 주어진 임무가 그게 아니어서. 본인이 손으로 뭘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하세요. 이거 돼요. 된다. 진행하는 일. 꼭 해보시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저분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저분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네. 잘 맞아요. 두 분이 궁합도 잘 맞네요. 궁합도 잘 맞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돌아서 돈 도는 게 문제라서 지금은 그렇죠. 돈도 도를 겁니다. 내년 되시면 점사가 똑같이 나와서 일단 다르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하시는 일 잘 될 거고 이 일 진행시키는 거 맞고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같이 하시는 분 생년월일 제가 받아왔거든요.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분.
67년? 아, 사주라고 막. 어. 와우. 믿고 따라가세요. 성격이 좀 가끔 가다가 비유 맞추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한 본인들을 아이디어 넘는 위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런 사주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와. 아, 이분 누가 빌어주시는 분이 있나 본데? 이분도 이런 전집을 다녀요? 아니요. 그래요? 이분을 이분 복 많이 들인 자손인데? 약간 좀 일반적이진 않은 집안인 것 같아요. 왜 공을 많이 들인 집안이에요? 이분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분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기운이 확 들어오네요. 아우 흥분된다. 좋아요. 믿고 따라가요. 믿고 따라가요. 이분도 당연히 기운이 이렇게 센데, 이분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밑에 사람을 열어두고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은 사주예요, 이분도. 이분 믿고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흥분돼. 어떡하면 좋아. 좋으네요. 저도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몇 년 전부터.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울부채 드니까 확 들어오시는데. 기운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좋으시고 얘가 본인들보다 저분도 내가 촉이 좋고 직감 좋다라고 했는데 그분을 저분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 경계까지 있는 사람이냐 사람이야. 그럼 좋아요. 믿고 따라가세요. 이분이 아마 자존심을 받는 일도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거 참아내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가 일단 성공하려면 어떡해. 그 사람 믿어서라도 좀 나올 때까지는 그 사람 비율도 맞춰가면서 다 참아내고 이겨내야지. 기분 좋아요.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비율 맞추면서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맞추기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면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존심 진짜 무너질 수 있어요. 자존심에 이 자가 어딨어. 자가 아예 죽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강한 기운이 굉장히 먼저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한번 돌 때 미친다는 거예요. 평상시 맨날 미치면 어느 사람이 손잡고 가겠어요. 당연히 그건 안 되고 이 사람이 한번 아니다 싶거나 화가 나거나 그럴 때 치고 들어오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 보인다고 이 사람. 그런 경우가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훅 칠 건데 그때 본인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 저런 치고 받아야 돼? 이런 진짜 자존감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감정 컨트롤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참아야지. 운전할 때나 뭐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침범을 한다는 느낌이 들면 좀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근데 본인이 살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여러 만인을 비유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뿐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한 사람 맞춰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을 한다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평생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인데 그죠? 내가 혼자 개인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믿고 따라가요. 이분은 공 들여주는 할머니가 있어. 공 많이 들인 자손이야. 옆에서 빌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분 밑에서 있다가 제가 나와서 제 사업체를 따로 저는 원래 요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음식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이제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떨까? 그렇게 길게도 안 느낀다. 5년, 7년 본다. 길게 안 느껴져요. 말씀하시는 순간 딱 떴어요. 길게도 아니네. 그쵸? 길고 5년, 7년 못 견디겠어? 10년을 견디라고 해도 견디겠는데 그만큼만 견디고 참고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강? 건강 걱정하지 말래요. 아, 그래요? 네. 여기저기에 막 아픈 데가 막 생겨나고. 근데 평상시에 건강을 제가 신경 좋아요. 써요. 아주. 건강 지금 아주 건강 좋으니까 지금처럼만 유지를 하세요. 예. 지금보다 뭐 나 건강하다고 했었으니까 내 몸 막 굴려봐. 그러면 뭐 바로 가는 거지. 바로 가는 거니까 지금처럼만 유지하세요. 뭐 여기서 더 뭐 더 건강해지고 싶으면 운동을 따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만 유지하면 괜찮아요. 예. 아주 좋아요. 좋다고 나왔어요. 지금은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결혼에 대해서 또 마음 전에는 하고 싶은데 40 넘으면 40세 정도 되면 40세 되면은 들어오는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그럼 4년 동안 또? 또가 아니지. 그때까지 내가 여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는 하는 거잖아. 인연자가. 인연. 그러니까 결혼할 인연, 만한 인연. 결혼할 만한 인연가 그때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여자가 당장 없어서 내가 연애를 못 하고 이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결혼할 인연이 그때 들어와서 40 정도에 돼서 만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한번 사주를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죠. 그럼 아직 멀었네. 뭐 조금 더 즐기고 놀겠다. 애가, 아직 멀었으니까. 애가 늦어지니까 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요. 아우, 남자 나이 마흔이면은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데 그래도 친구들은 다 이제 애기 낳고 시집 장가가고 해가지고. 본인은 마흔 전에 결혼하면 그 가정 못 지켜. 못 지켜요. 딱 마흔이 뜨네요. 마흔 때 결혼 인연자가 결혼 운이 들어오니까 그때 만나고 있거나 만나려고 준비 중인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궁합을 한번 보고 좋으면 진행을 해서 결혼을 바로 해도 뭐 마흔 살에 결혼해서 40살에 결혼하고 41살에 얘기 내면 되지 뭐 계획적으로 한번 그렇게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본인이 여자가 없진 않아요. 본인이 약간 좀 그래도 본인은 안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좀 가리는 게 있어서 여자 보는 눈이 나는 평범한 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좀 눈이 그러니까 안 하게 됐으면 아예 안 하더라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일찍 이혼하셔가지고 그런 가정에서 살아와가지고 좀 제 가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감정이 죽을 때까지 이어질까? 또 이것도 의문이 있어요. 그 감정은 이게 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본인은 일부 종사할 수 있어요. 일부 종사할 수 있는 운이에요. 일부 종사할 수 있는 운인데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마음을 먹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지도 중요하고 일부 종사 가능합니다. 본인 뭐 내가 일부 종사가 안 돼서 아주 막 이렇게 고력을 느끼고 뭐 이런 팔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평생을 함께 할 여자도 만나서 결혼해서 만나서 애 낳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어. 궁금하실 거 다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